광역버스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중 장시간 서서 가기 힘들어 빈자리 있는 차올 때까지 기다려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이럴 필요 없이 철도나 비행기처럼 버스도 휴대폰으로 좌석 예약을 하고 타는 신개념의 프리미엄 버스가 경기도에 생겼습니다. 최지영 기자가 함께 타봤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버스 정류장. 승객들이 휴대폰을 보고 있다가 피보노판이 달린 황색 버스에 올라탑니다. 차량은 무선 통신 장치가 승객의 휴대전화 블루투스 신호를 감지해 교통카드를 찍지 않고도 승차와 동시에 요금 결제가 자동으로 되고 예약자입니다. 다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예약한 좌석을 찾지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 같은 시기에 예약제 버스 제도가 참잘 맞는 것 같고요. 일단은 출퇴근 시간에 대기 시간 없이 바로 예약해서 탈수 있는 게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프리미엄급으로 첫 선을 보인 이 버스는 원래는 45인승 대형 버스 규격. 그런데 내부 좌석은 28석입니다. 그러다 보니 등받이를 젖히고 누운 것 마냥 발을 뻗고 갈 만큼 아주 널찍한 데다 편리함도 일반 광역버스와 차이가 크게 납니다. 차 안에서 준비된 커피를 타 마시며 가는 승객도 있습니다. 좌석 버스들은 45인승이다 보니까 또 입석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옆에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좌석 제도고 그리고 28석이다 보니까 아주 편안하고 제가 혼자 가는 느낌, 제 승용차 오는 느낌. 주요 거점만 정차하는 것도 일반 광역버스와 다릅니다. 급행 노선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신개념의 버스라고 보면 됩니다. 경기 프리미엄 버스는 기존 광역버스와 다르게 좌석 예약제와 언택트 시대를 대비한 태그릿 서비스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추가적으로 8개 노선도 추가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수원과 화성, 용인을 출발해 성남, 판교와 서울 잠실, 양재를 오가는 6개 노선에 생겼는데 먼저 수원에서 시동을 걸었습니다. 운행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9시,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로 출퇴근 시간대이고 좌석은 굿모닝 미리란 앱을 통해 예약하면 됩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